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보건의료법 정책연구센터에서 연구직을 맡고 있는 임화식이라고 합니다. 우선 우리 연구센터가 주최하는 제2회 헬프 헬스케어 콜로퀴엄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콜로퀴엄의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콜로퀴엄의 진행 순서에 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콜로퀴엄은 인사말 및 참가자 소개, 그리고 발제, 그리고 제1부 지정 토론, 그리고 제2부 종합 토론이 순으로 진행되며 제1부 지정 토론이 끝나는 오후 3시 50분부터 약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콜로퀴엄을 주최한 고려대학교 보건의료법 정책연구센터 강윤구 소장님의 인사 및 참가의 소개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콜로퀴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 직역 간의 진료 행위에 대한 다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다툼은 결국 법정 쟁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의료법이 의료 행위의 가변성 때문에 그 개념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진료 기술이나 방법이 서로 접근해 가면서 의료 직역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진료 행위가 늘어나는 데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 2월과 2013년 2월의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여 진료한 것과 관련한 두 차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2011년 5월의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진료한 것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 최근입니다만은 2016년 7월의 치과 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등은 이러한 의료 직역 간에 일어난 다툼의 일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진료 행위에 있어서의 의료 직역 간에 발생하고 있는 다툼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23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한의사가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판결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인의 면허 범위에 관한 법 해석과 법 정책의 시각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센터에서는 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의료법과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발표를 맡아 주신 명승구 교수님, 지정 토론을 허락해 주신 이용민 소장님, 김태균 이사님, 송계룡 대표 변호사님, 주원호 교수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콜로퀴엄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진료 행위에 있어서의 의료 직역 간의 다툼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의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발제를 맡아주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보건의료법 정책연구센터 부소장이신 명승구 교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잠깐 제가 좀 중간 좀. 예. 본격적인 발표 및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발표자 및 그 지정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인사 말씀에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발표는 그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과 한의사의 면허 보험이라는 제목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승구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그 지정 토
토론자로 각계를 대표하는 다섯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오늘 그 논의 중점에 서 있는 의료 직역을 대표해서 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이용민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양무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법조계를 대표해서 법무법인 이인의 송계룡 대표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학계를 대표해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원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언론계를 대표해서 중앙일보 신성식 논설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명승구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명 교수님께서는 오늘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부소장도 함께 맡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명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명승구입니다. 우리 연구센터 두 번째 컬러키엄에서 이렇게 성대하게 발표를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발표는 한 20에서 25분 정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그 여름을 너무 힘들게 나서 그런지 자고 일어났더니 가을이 됐는데 감기가 제가 갑자기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여의치 않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장을 맡고 계신 강현구 소장님께서 말씀 아까 해주셨는데 지난 2월 23일에 서울행정법원에 판결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한의사 면허 범위와 관련해서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이것을 사용한 것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뭐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이 어떤 기본적인 분쟁에 관한 핵심 사항들은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뭐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재판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을 했는데 이 원고의 주장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3페이지 여러분들 보고 계신 자료지의 3페이지에 아랫부분에 이제부터 얘기가 있는데 이제 한의사들의 한의과대학 교육 과정에 영상의학과 같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한의사 시험 문제에도 이것이 출제가 돼서 검증을 하도록 돼 있고 또 우리 이제 이 한의학 육성법에 따르면 전통적인 한방 의료 행위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 의료 행위 이것도 한의학의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4페이지에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이 혹시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까지 면허 정지 처분 기간이 1개월 15일이거든요. 1개월 15일까지 이르는 이런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재량을 일탈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행정법원은 결론적으로 이걸 기각을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이 법원에서 기각한 이유에 관한 설시 부분이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1, 2, 3, 4 이렇게 설명을 간단히 서술을 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3번에 보시면 이게 우리 법령에 따라서 봤을 때 주당 최대 동작부와 총량이
10mA분의 이하에 해당해서 이게 뭐 책임자를 두는 이 범위에도 면제되고 하기 때문에 면허 범위에 한해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법원은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 이것을 한인사의 의료보 행위 범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4번도 보시면 아까 한의학 육성법을 말씀드렸는데 한의학 육성법에서 그런 식으로 그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이런 한방 의료 행위 이것을 육성하려고 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기계에 대해서까지 면허 범위를 확대할 수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 이것이 이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고 맨 마지막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이거는 뭐 법원으로서는 제일 듣기 어려운 얘기죠.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판단하는 법원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좀 의례적인 주장이었던 것 같고요. 자, 평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있는데요. 문제의 소재가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우리 논의의 내용을 좀 그려보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의료법은 2조에서 의료인의 범주를 정하고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는데 의료인의 범주를 정하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의료 행위의 범위, 구체적 범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강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서양의학과 한의학 이것이 처음 출발은 당연히 차이가 있었겠지만 이게 이제 이 과학기술의 발달 또 방법론의 어떤 교차 이런 걸로 해서 어떤 그 경계가 굉장히 구분이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연구 대상 판결로 되어 있는 이 판결이 나오기 전, 후 이게 쭉 봤을 때 이런 류의 판결들은 사실은 이 대상 판결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근데 대체로 이것이 제가 이런 행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이 판결을 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우리 의료법이 의료 체계가 이원적인 한의사와 의사 이렇게 이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 제도가 어떻게 태동해서 이제 성립이 돼서 특징이 어떠한지 이걸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이런 케이스와 관련한 종래의 사법법원의 판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그룹핑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의료행위의 개념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방 의료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 설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내용을 통해서 연구 대상 판결의 의미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게 이제 사실 이런 주제 방법이야 뭐 다를 수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 이런 주제가 여러 차례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그 예민하고 이런 문제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여기에 공개적으로 내놓는 정도 이런 정도 선에서 제 논의를 절제를 하려고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 문제는 제가 많이 연구해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도 약간 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절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페이지에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 제도의 역사와 특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결국 이 문제가 의료인의 의료 체계의 이원적인 체계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쭉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를 한번 쭉 더듬어 봤는데요. 여기서 뭐 역사를 아주 세부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모던한 그 의료 제도를 생각한 것은 대한제국 시대 19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7페이지에 중간 부분 보시면 의사규칙, 그러니까 1900년에 의사규칙, 약제사규칙, 또 약종상규칙 이런 것들이 반포가 됐습니다. 이때에는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서양의 의술을 배워서 의사들이 배출이 될 것이다 앞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의사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의사로서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한 그런 분들도 의사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이것은 우리 그 이 어두웠던 역사와 함께 의미를 잃었고 한일 합방 후 1913년에 조선 총독부에서 의사규칙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한의사들을 의생이라고 불렀고 근대적인 그 이 우리 서양에서 들어온 서양의학을 하는 의료인들을 의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일본 당시 일제시대 때는 의생은 이미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하게 하지만 앞으로 더 양성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방 후에 아시겠지만 바로 우리가 정부를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미군정 시절에도 그 의생만을 그 지금 현재 의생만을 인정하고 앞으로 의생을 배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이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51년도에 이 국민의료법이 제정될 때에 이때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정, 특히 이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의료 공백 이런 문제 때문에 한의학을 폐지할 수가 없었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돼서 현재 이원적인 의료 체계의 이 출발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의료인 면허제도의 특징을 보겠는데 9페이지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원적인 의료 체계라고 하는 거 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의료인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를 허가의 대상으로 한 이런 면에서는 또 일본 의사법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또 엄격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의료인과 보건의료인, 의료기사 같은 분들 이런 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사와 치과의사는 이 보건의료인을 지도하고 그래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의사의 경우에는 그런 균형이 없습니다. 그것이 안 되게 되어 있죠. 네. 그런 면에서는 그런 불균형이 있다.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페이지에 한의사 현대 의료기 사용에 대한 종래 판례 입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좀 그룹별로 얘기를 말씀드리면 주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주사기에 대해서는 한의사는 주사를 할 수 없다. 주사를 할 수 있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본 기조를 우리 사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약침액을 일회용으로 해서 주입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하단에 영상 의료기기인데요. 여기 영상 의료기기는 뭐 여러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는데
CT가 있겠죠. CT는 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근거로서 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우리 법령이 CT기기를 한의원에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예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의 근거는 진단방사선과 여기는 이 전문의 제도가 동반되게 되는데 그 여기에서 이런 그 한의사의 경우에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실 이게 이제 지금 대상 판결에서도 이 문제되고 있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이 아무리 이게 이 그 위해 정도가 낮다 하더라도 이것은 한의학적 방법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의 행정법원 판례가 2008년도에 있었고 2011년에는 대법원 역시 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는 입장 그러니까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게 있는데 여기서도 전체적인 취지는 그 면허 범위에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 그 이유에 대해서는 13페이지에 걸쳐서 세 개를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광선조사기를 보겠습니다. 이 광선조사기의 경우에도 이것을 면허범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4페이지에 보시면 안압측정기 등 자동안 굴절검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것들은 한의사의 면허범에 포함된다라고 결정을 2013년 12월에 했습니다. 그 근거가 세 가지인데 그건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 위에 이런 것들은 신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검사 결과를 추출하고 해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런 기기의 경우에는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기기들을 사용해서 하는 진단 이것이 한방의 전통적인 진단 방법으로서 뭐 절진, 망진, 문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한의대의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에 그 적합한 정도의 이런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판단을 했습니다. 물리치료에 대해서는 한의사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뭐 이 15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설명은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물리치료사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의사는 물리치료사를 지도할 수 있지만 한의사는 그렇지가 못하죠. 그런 법률적인 법령상의 제한도 있고 또 종래 법원에서는 이 물리치료에서 활용하는 어떤 의료 기술들 이것들하고 한의학에서 하고 있는 요법들 이거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물리치료는 안 된다. 면허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이제 의료행위 개념 설정과 한방 의료행위의 판단 기준인데요. 우선 여기에서는 의료행위 개념이 가변적이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했던 것이 이제 의료행위의 카테고리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뭐 당연한 것 같은데 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72년과 74년도에 2년 차이를 두고 쌍꺼풀 이것이 의료행위가 아니었다가 의료행위가 되는 이런 식의 의료행위의 범위가
가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자, 이렇게 의료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면허보험에 포함되느냐, 이 문제가 결국은 한방의료행위의 개념 속에 들어가느냐, 이 문제인데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의료인의 범위를, 의료인의 어떤 카테고리를 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렇게 쭉 했듯이, 그러면 의사의 의료행위는 뭐고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뭐고 이렇게 해야 됐을 텐데 우리 입법이 그걸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벌어졌다. 라고 이제 저도 글 썼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 판례평세에서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좀 더 나가 보면은 더 근본적으로는 그건 아니죠. 거기 지금 그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이런 데의 법령에서 의료행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보면은요, 대체로 의료행위를 규정을 못하죠. 계속 가변적인 걸 어떻게 규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우에도 이원적 의료체계로 시작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 이게 의료행위를 의료법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거, 이것이 입법상의 불비다, 이렇게 가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인데요. 이 문제는 지금 이제 현대 의료기기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대체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이 전통적으로 한방에서 취급했던 그런 것들이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약간 넓혀서, 거기도 약간 넓혀서 그런 것들을 활용한 진단, 이런 것들이 한방의료행위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면허 범위와 관련해가지고 그간에 나왔던 판결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대체로 한 네 가지의 기준을 우리 법원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기준 1, 2, 3, 4 이렇게 정리를 제가 했는데, 기준 1은 뭐냐면 관련 법령에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의학 이론과 원리, 이거 연관성이 있느냐, 이 행위가, 그런 그것이 두 번째 기준. 세 번째로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이 보건위생상의 위해 요인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세 번째 기준이고요. 네 번째,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한의사 시험 속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것 네 개 정도가 그간의 판결에서 나타난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연구 대상 판결의 경우에는 기준 1과 기준 2에 대해서는 자세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례 판례의 이론에 따라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3과 4에 대해서는 그냥 별 판단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논자에 따라서는 판례가 완결성을 결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건 아니고 이미 판단을 다 했기 때문에 3번, 4번은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3번과 4번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지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줘서 판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원고가 이거를 포인트를 줘가지고 주장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맺음말에서는 아까 잠깐 뭐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그걸로 맺음말을 대신을 하겠는데, 이 동양에서 의료가 서양 의료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나 중국, 그 다음에 대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아까 이제 이 1913년에 이 조선 총독부에서 나온 령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부터 일원화를 시도를 했고요. 일본은 중국의 경우에는 그 의사가 삼원적인 체계, 그 의사, 중의사, 중소, 결합의사 이렇게 삼원적인 체계를 취하고 있지만 모두 특별한 제약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갈등은 없는 상태고, 대만의 경우에는 각각 면허는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이 의사와 중의사 복수 면허를 소지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마 교육과정에 플러스 시켜가지고 한의사분들이 서양의학을 공부할 수 있게 해서 복수 면허를 허용하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최근에 그 치과 의사가 보톡스 수술한 거에 대해서 면허 범위 벗어난 게 아니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구성해서 판단했는데 면허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판단했죠. 네,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의료법에서 의료 의사의 면허 범위 또 한의사의 의료 범위 이걸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의료법은 그걸 정할 수 없습니다. 그걸 정하는 것은 법 규정의 이론상으로도 맞지 않고요. 열려 있는 개념이 맞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꾸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근본적인 어떤 그 용기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두의 말씀하신 대로 발표자께서는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그 좀 개방을 해놓은 상태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의 해석에 판단에 맡기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게 그 외국 예까지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의료 행위가 그 계속적으로 시기가 지남에 따라서 이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법령으로 이제 규정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실제 애국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를 그 적극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 논의의 이제 단초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가 어떤 기존 의료 직역 간의 경계를 그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의료인 면허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명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지정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예정된 순서에 따라서 이용민 소장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약 10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한된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영민입니다. 지금 발제해 주신 명 교수님과 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그 의료계 간의 서로의 어떤 그런 영역의 문제가 지금 그 어떤 세월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생소한 얘기겠지만은 1951년도에서 62년도까지 약 10년 정도는 그 한의사분들이 침과 뜸을 할 수 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침사와 구사 그리고 적골사, 안마사 등의 어떤 그런 그 의료인에 준하는 그런 유사 의료 행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의사분들도 침술이나 뜸을 행하게 되면은 대법원에서 판례해 가지고 그것을 위법하다고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알파고나 아니면 그 왓슨 같이 우리 그 의료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그 자동적인 판독에 의해 가지고 의사들이 영역이 점점 줄어들므로서 의사와 한의사의 그 면회의 경계라든가 치과의사의 경계 이런 것도 어쩌면은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시절이 곧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치과와 의계의 그 어떤 그런 영역 분쟁과 그다음에 한의사들의 영역 분쟁의 사이에는 커다란 그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 사법계에서 어떤 그 입법의 어떤 미비 내지는 입법에서 명확하게 사정상 규정하지 않았던 부분을 판례로서 규율하여 왔는데요. 치과와 의사들의 부분은 아마 그 뿌리가 하나라고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이제 한의사와 의사들의 그 사이는 약간은 그 학문적 체계 자체가 틀리다는 것을 기존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년도 이후에 1962년도에 그 한의사의 그 어떤 의료법 개정으로 해서 옛날엔 국민의료법이었는데 이제 의료법으로 바뀌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해서 한의사가 생기고 유사 의료행위자들이 일단은 어떻게 보면 사문화되는 그런 계기를 되게 되면서 이제 한의사들이 이런 그 한의학적인 그런 원리에 기인한 학문을 할 수 있고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별다른 한의계와 의계의 어떤 그런 의료, 현대의료계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대법원 이하 우리 사법부에서 꾸준하고 일관된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내려주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거기 좀 이제 일탈한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잘 아시겠지만 안압계와 자동굴절계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판결을 한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그 뇌파 검사계로 가지고 뇌파 검사를 해가지고 파킨슨 시병을 진단하고 치료한 그 한의사에게 또 그런 의미의 판결이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오늘 발제자께서 이렇게 발제하신 대로 그렇게 의과와 한의계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판단이 내려진 적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가지 판결에서도요,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일단은 자동 판독이라는 부분, 그리고 국민보건에 큰 위해가 없는 정도의 의료기기라는 부분을 아마 그 사법부에서는 많이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그런 어떤 판결의 의미는 그 학문의 원리가 어떠한가, 그 학문의 원리에 의해서 이 기기를 개발한 것인가, 그 학문의 원리에 의해서 진단을 합당하게 한 것인가, 이런 기존 명제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단지 그 차이가 위법한 부분이 관련 법령에 다른 법규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규제받고 있느냐, 예를 들면 의료기사법이라든가 지도감독에 관한 그런 법률이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다른 그 어떤 그런 설치 기준에 관한 엑스레이 설치 기준에 관한 어떤 기준, 이런 관련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으면은 허락하는 쪽으로 아마 그런 판결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그 판결이 아주 일관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과와의 어떤 판결하고는 좀 한방과에는 좀 관계는 좀 틀리고 있죠.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 한의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 그 구당 김남수 씨가 원래는 침사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중간에 이제 뭐 몇 번 판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침사 자격을 받는 과정이 좀 불투명하고 이북에서 월남했다 했다가 아니면 뭐 전남 쪽에서 어떻게 태어났다 했다가 좀 과정은 그렇지만 어찌됐든 현행법상 이 사람은 침사로서 침수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번에 평생 교육 과정에 어떤 학원을 여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또 판결이 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의사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의문이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 모든 현대의료기 사용 관련마다 그 분쟁이 있을 때 아까 우리 발제하신 그 자료에 보시면 3페이지 잠깐 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한의학 육성법에 대해 가지고 2조 1항에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출한 한방의료행위 외에 과학적으로 운영 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한의학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본인들이 변호할 때는 중간에 중요한 부분을 빼먹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요, 제가 원문을 읽어드리면요,
한의학 육성법 제2조 1항이 한의학이란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라고 합니다. 이를 기초로 한,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을 기초로 해서 한방의료행위를 정의했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 2012년도에 아마 그 입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우리 그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굉장히 신경전을 벌인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것을 계승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현대의학으로 나가야 된다 해서 이를 기초한 이 문구 한자 때문에 굉장히 서로 신경전 썼는데 이것이 들어갔으면 법대로 해야죠. 왜 본인들이 편할 때는 이런 중요한 기초로 한 것을 빼버리고 변론을 합니까? 지금 앞에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한마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이런 것이 아마 그 한의학의 현대화를 가로막는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외람되지만 오늘 우리 한의사협회 회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또 한마디만 더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회장님께서는 1월 12일인가 그랬죠. 그 초음파 골 밀도기를 가지고 이제 그 아킬레스건 뒤쪽에다 초음파제를 바르고 이제 골밀도 검사를 하셨는데 20대 되는 그 젊은 친구를 골다공증 내지는 골감소증 환자로 이렇게 하고 나서 골보충제로 갔다가 한약을 처방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것이 단적으로 말해서 그 우리 한의계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발전 개선시켜가지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글로벌하고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왜 가장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것을 발전시켜서 세계화를 안 하고 고작 우리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흉내내면서 이러한 오진을 일삼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왜 현대의학의 아류를 자청하려 하는지 참 굉장히 안타까울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다른 말씀하실 일이 있으시겠지만 그날 그 발표한 한의사 회장님께서의 발표 자체만으로 볼 것 같으면은 얼마나 이런 그 현대의학적 아류가 국민들 보건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지 저는 간접적으로 아니 직접적으로 증명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제가 입학하던 제가 83학번인데요. 그 당시 저희 학교에 한의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그 학생들은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90년대를 거치면서 그렇게 잘 나가던 한의학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물론 의료계가 다 어렵지만은 한의계가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경우에 처했겠습니까? 결론은 자신의 것을 지키고 그것을 특화시켜서 더 발전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우선 눈앞에 어떤 현대 의료 기기를 사용해서 환자들 앞에서 그동안 맥을 짚고 음양 오행에 따라서 어떤 그런 처방과 어떤 치료를 하던 것이 한계에 다다랐었는데 그것을 정면 돌파하지 않고 어떤 이런 좀 변칙적인 방법으로 현대 의료 기기 사용이나 현대 의학의 어떤 아리로서 스스로 그렇게 빠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 한의계가 더욱더 큰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얼마나 지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밀어줍니까? 대한민국처럼 전통 대체 요법에 불과한 세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통 대체 요법에 불과한 한의학을 이렇게 의사와 동등한 의료인으로서 입법화 시켜가지고 또 한의학 육성법 같은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밀어주는 이런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더욱더 고유한 전통을 살려서 세계화하고 산업화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셔야지 이런 어떤 현대학의 아류를 자처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외람되게 말씀드렸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제가 평상시에 답답해서 느꼈던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발제하신 우리 명 교수님이 말씀하신 법률적인 문제 가운데에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더 좀 추가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는 의료인의 어떤 면허 범위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입법적인 오류가 아니고 그것을 구분하기는 너무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강의 구분만 해 놓았는데 이것이 지금은 이제 어떤 그 창의적인 그 판결, 어떻게 보면 입법자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법원의 판결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아, 우리 사법부는 그 어떤 의학적인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발 이런 그런 중요한 판결을 할 때는 관련 그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아주 그 심사숙고하는 마음에서 어떤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이 결국은 어떤 의료인 간의 밥그릇 다툼이 아니라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이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우리 그 사법부의 앞으로의 좀 신중한 판결을 그렇게 건의드리면서 이상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의사협회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포함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국회식으로만 지금 사법부에 대한 얘기는 우리 논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양무이사님께서 그 지정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의사협회 양무이사 김태호입니다. 이용민 소장님께서 또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또 지정토론이 끝나고 나중에 그 종합토론 때 또 말씀 주신 질문에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지정토론은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을 조금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보건의료 기본법에는 이제 보건의료인이 책임하고 권리를 둘 다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서 양질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을 명시해 놓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 책임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보건의료 기술과 치료 재료를 선택할 권리 또한 가진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사는 의료법상의 당연한 의료인으로서 그런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서 보건의료 기술과 치료 재료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가 되고 있는 현대의료기기 사용 또한 조금 더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의료인인 한의사가 더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사용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에 이를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뭐 우리나라 의료법이 뭐 이 소위 말하는 의사와 한의사로 나눠져 있는 이원적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이걸 직능 간의 갈등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행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갈등을 증폭시켰고 사법부의 판단만 목매어 있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회적 갈등, 사회적 비용은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헌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소위 말하는 82년도에 헌법을 다시 개정을 하면서 국가는 현대의학과 중국 전통의학을 발전시킨다라고 명시를 해놓고 그래서 이걸 직능 간의 갈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할지 또 학문의 발전을 어떻게 시킬지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중위, 서위, 중소결합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의료기기를 쓰고 있고 학문 또한 굉장히 많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논란이 계속되는 게 앞에 우리 명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셨듯이 소위 의료법 27조 후단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사법부에서는 뭐 되게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 뭐 당의 의료기기에 대한 학문적인 원리가 어떠냐 또는 당의 의료행위의 경위, 목적, 대항, 뭐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국시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 통념에 비춰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료행위를 어떻게 하면
이 구분을 지어볼 수 있을까? 물론 계속 변화는 합니다.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지만 변하고 있는 걸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어떻게 할지 해석을 하고 통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적극적인 중재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진이나 시진이나 촉진이나 또는 뭐 이학적 검사나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정보 취득은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 과정입니다. 환자의 객관적인 상태를 가져오는 거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이게 어떤 서양의학적 원리 또는 한의학적 원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공통된 부분인 거죠. 즉 골절에 뭐 한의학적 골절이 없고 서양의학적 골절이 없고 그냥 단순히 뼈가 부러진 게 현상이 있을 뿐입니다. 그걸 놓고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며 어떻게 치료법을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두 학문이 학문적 원리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한의학이 발전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사실 이 의학이라는 게 그 응용과학이라는 거고 사실은 과학의 발전, 기술의 발전 등과 함께 해왔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400년 전에 그대로 둔다는 거는 발전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사회적인 요구도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의료 서비스의 수요자 입장에 대한 것들이 최근의 판례에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료 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가?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국민의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한방의료행위, 뭐 한의의료행위를 조금 더 객관화, 과학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고스란히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서 국민 65% 정도가 한의사 의료기기를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들이 어떻게 최근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 저는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굉장히 좀 전향적인 판결이었고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2013년 12월 달에 헌재 판결에서는 동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의료공학의 발달 그리고 국민의 요구, 국민의 요구라는 것이 뭐 한의의료에 대한 객관화, 과학화 또 뭐 근거중심의학을 해달라라는 요구에 따라서 한의의료계에서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역 간의 갈등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에 주목해서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의료법 27조 1항 본문 후단 즉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해석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해석해야 될 것이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대폭 발전해서 의료기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다면 그래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면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진일보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의료법의 기본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뇌파괴 판결 또한 그런 방향을 경향성을 그대로 좀 이어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편화 의료기기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바 의료기기 용도나 작동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 성능이 대폭 향상되면 이렇게 해서 그 앞서 말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치과의사의 보톡스 판결에서도 굉장히 좀 시사점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법의 입법 목적을 강조한 최근의 추세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행위의 개념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 그리고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수반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점. 이런 점들이 최근에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의 판례가 조금 다른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법부가 제시한 기준을 한의사들은 어떤 충족을 하고 있는 것인가? 대체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 또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는지, 또 국시를 통과하고 있는지, 또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하게 해석이 가능한지, 서양학적 원리와 무관하게 해석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도 충분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인체 구조를 이야기해서 해부학을 배우고 있고요.
한의학과에서 영상진단을 기초로 하기 위해서 해부학교육이 평균 6학점 176시간의 이론 및 실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4년 동안 이제 본과 4년 동안 해부학, 진단학, 영상 및 분과 교육별 교육이 54학점 1567시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고시에서도 국가고시를 치고 있고요. 치르고 있고 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한의사 직무기술서에도 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있고 위해가 있다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위해성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큰 의료기기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 의료법 38조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운영에서 별도로 전문의 수련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 CT나 MRI를 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1차 의료기관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일반인 정도 수준에서 교육을 받고 쓸 수 있다는 기기 정도는 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포함된 초음파 같은 경우는 사실 임산부에도 쓸 정도로 안전성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 기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구 이 토론 주제에 맞춰져 있는 골밀도 측정기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헬스장에서도 웰니스 기계로 사용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는 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조언을 짧게 말씀드리고 제 주제 발표를 마칠 텐데요.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좀 더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할 것이냐라는 점에서 그건 당연히 의료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료법의 기본 목적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보건의료 기본법에 나와 있는 목적에도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목적과 취지, 의료법과 보건의료 기본법의 목적과 취지로 돌아갈 때 조금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의료행위에서 소위 말하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의료법의 기본 목적에 부합을 하는지 또 사회적인 변화,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을 하고 있는지 또 객관적인 정보를 취합한다는 공통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지 요것이 여부가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쓰는 게 사실은 의료법의 기본 목적에 매우 부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각에 의존해서 정보를 취득해서 그걸 통해서 진단, 치료하는 게 조금 더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인지 아니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취득해서 진단의 치료에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인지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의료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들도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최근의 판례에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그 사법부의 법 해석에만 맡겨왔던 부분들이 이 법 해석이 변화하고 있는 시기 그리고 또 변화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한의학을 현대화해라 또 뭐 과학화해라 뭐 객관화해라 뭐 검증해라 이런 요구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뭐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라 이런 요구 또한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현대의료기기를 안 쓰고 어떻게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과학화, 현대화, 또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하란 말인지 사실은 되묻고 싶습니다. 도구의 사용은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반대로 그 도구를 활용해서 검증하고 발전시키라는 요구를 같이 한다면은 정말 이게 한의학을 현대화, 과학화해서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국민한테 제공하기를 바래서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지는 시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국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확대해 나가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대법원의 판결은 상당히 전향적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마 느끼고 계시겠지만 앞서 이영민 소장님이나 김태호 이사님께서는 지금 당의 직역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약간 좀 말씀 자체가 조금
강한 그런 면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조금 아까 김 이사님 의료 직역 간의 갈등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직역은 좀 떠나가지고 우리 그 다음에는 좀 제3자라 그럴까요? 송계룡 대표 변호사님 지정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간단 짧은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행법의 수준에서 현재 한의학의 결국 한의학의 의료행위를 규정하면 그 외에 또 양의학의 의료행위가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됐다고 보는 게 2011년 한의학 육성법의 개정 내용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제 조그만 소견으로 이제 앞으로의 판결의 방향이나 또 입법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2011년 전과 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방의료행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사회통념상 우리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발생이나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줄곧 이야기해 오셨어요. 또 대법원도 거의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를 해왔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법은 어떻게 만들어진 경우도 많냐면 최고법원에서 해석하는 내용을 법에 옮겨 담기도 합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래서인지 2011년 한의학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한의학을 뭐라고 했냐면 똑같이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를 말한다.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중요한 내용을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 끝입니다. 그래서. 근데 2011년 이후에는 그에 덧붙여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여기서부터 새로 추가된 부분인데요.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라고 해서 입법자들은 어찌 되었든 한의학의 또는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범위를 넓혀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문헌적 의미로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문헌적인 의미로 어디까지 넓혀졌냐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다른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예전에는 없었던 자구가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 그래서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입법자들과 행정부의 판단이 녹아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국회 자료를 찾아서 그 법안 검토를 심의할 때 제가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이게 이 문구가 들어가게 됐는지 찾아봤습니다. 네, 예전에는 소위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는 당초 법안에서는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 의료행위 이렇게 한 걸 국회 소위에서는 시대 발전에 맞게 응용 개발한 한방 의료행위
이렇게 수정되었다가 최종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수정 동의 후에 의결된 겁니다. 자,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구를 가지고 상당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 속기록을 보면. 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되었든 법으로 통과된 것은 이를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만큼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이만큼이 넓어졌는데 이만큼이 넓어진 만큼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 사법부의 판단은 이 2011년 이후에 별로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현행법에 어떻게 현행법이 만들어졌는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제 개인적 소리로는 학문적 기초가 어디에 두느냐? 법은 학문적 기초를 어디에 두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했느냐? 의료기기라면 과학적인 의료기기가 학문적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대법원은 2014년에는 이를 조금 넓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문적 기초라고 안 하고 여기 16페이지에도 발제자님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기초나 이거 똑같은 말이라고 보실 수도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대부분이 법보다는 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발제자님께서는 또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한의학과 관련이 있다면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조금 더 넓게 뭐 어떤 지향점을 갖고 그렇게 쓰셨는지 아니면 제가 그냥 읽히기에 그랬는지 몰라도 발제자님 표현은 한의학과 관련이 있다면 한방의료행위 볼 수 있다라고 읽혀지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안전하게는 과학적인 의료기기라도 한방의 기초를 두고 있거나 또는 한방의 기초를 둔 어떤 첨단의 의료기기라도 한방의 기초를 둔 또는 한방으로 어떤 상당히 한방이 가미된 뭐 각색된 그런 의료기들이 나온다면 그건 그런 의료기를 사용해도 한방의료행위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대상 판결도 그렇고 이미 기존의 양의에서 사용하던 의료기기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이번에는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의료기기 시장에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한방을 위한 특별한 의료기기가 발생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대상 판결, 저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대상 판결에 나온 이 골밀도 측정기를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뭐 단순히 보기에는 한방에 기초한 또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 의료행위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주목해야 될 것은 2011년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만큼의 한방 의료행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전향적으로 대부분 판례는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여기 소개해 주셨지만 뇌파괴를 검사한 거에는 아마도 이 뇌파괴는 제가 어떤 모델명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 검색을 못 해봤지만 아마도 양의학에서 쓰던 그런 뇌파기를 진단에 사용하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년에 8월 아주 최근 판례인데 고등법원에서 그거는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과연 이 고등법원 판례가 대법원까지 아마 항소를 상고까지 갔을 것 같은데
대법원에도 같은 판결을 내려줄지는 아니면 이 판결이 유지되지 않고 파기 환송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상당히 예전과는 다른 전향적인 움직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기령 대표 변호사님, 그 2011년 개정 한의학 육성법에서 상당히 그 한의학 육성에 대한 어떤 정책 의지가 좀 들어가 있지 않느냐, 상당히 발전적으로 범위가 좀 확대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법원 판결이나 이런 부분이 실제 이게 정책 그 취지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현실화시키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토론을 들으면서 그 지금 그 아까 그 개정 한의학 육성법에서 이를 기초로 하여 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 의료 행위까지 포함이 됨으로 해서 개정 한의학 육성법에서는 범위를 상당히 넓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좀 기억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요 앞부분에서 이용민 소장님은 이를 기초로 하여서 그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게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 부분은 조금 나중에 종합 토론 시간에 지금 이 부분을 논하기는 그렇고 종합 토론 시간에 좀 같이 논의를 좀 계속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그 학계를 대표해서 나오신 우리 그 주원호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주원호입니다. 제가 소개받기로는 학회를 대표해서 나왔다고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은 개인으로 나왔고 학회 의견은 수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도 개인 의견이라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제가 이걸 들으면서 이제 몇 가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논의의 초점은 이제 의료기기를 한방에서도 써야 되느냐, 쓸 수 있느냐, 이거에 맞춰져 있는 것 같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로서 의사의,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판단 기준으로서 면허 범위를 갖고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동안 발표 중에 제가 잘못 들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와 관련해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27조 1항 후단인데요.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무면허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저는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한방 의료 행위가 이제 영역이 확대됐다. 그래서 이를 기초로 해서 신의료 기술도 추가돼서 이제 확대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앞에 문장에도 선조로부터 전통적인 스타일에 의한 것도 한방 의료 행위. 그 다음에 현대적 새로운 스타일에 의한 것도 한방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방 의료 행위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그걸 전제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는 결론부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할 수 있으면 해도 좋다, 이런 생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규범적으로 판단할 부분도 있고 사실적으로 판단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느냐, 이거 규범적인 문제는 의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규범적인 가능성의 문제는 면허의 범위라고 해서 의료법 2조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 그 다음에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면허의 범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면허의 범위를 넘어가면 무면허고, 면허가 없는 사람이 또 해도 무면허고, 무면허는 두 가지죠. 면허 없는 사람이 하는 것도 있고 면허가 있지만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무면허,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치과 의사의 영역을 보면 치과 의료 및 구강 보건 의료, 구강 보건 지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한의사는 한방 의료 및 한방 보건 지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입법적으로 정해진 거고 치과 의료, 의료, 한방 의료, 그다음에 보건 지도, 구강 보건 지도, 한방 보건 지도가 뭐냐? 이 부분은 해석에 맡겨져 있어서 판례가 나와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례를 기다리는 것이고 입법적으로는 해결이 돼 있습니다. 교통정리가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치과의 경우를 보면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 이렇게 돼서 구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볼 때 이게 면적 개념이냐 영역 개념이냐 아니면 학문적인 원리 개념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한방보건지도라고 한 걸로 볼 때 한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학문적 원리를 표현한 용어다. 이렇게 보면 구강이라고 하는 것도 이 면적 개념, 이 구강, 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강학적 어떤 학문적 원리를 표현한 원리 개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규범적으로는 면허 범위를 벗어날 수 없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면 무면허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적으로도 이제 실제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이거 판단을 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고 있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데요.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제한 조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의사는 의학의 원리, 그다음에 치과의사는 구강학적 원리, 한의사는 한방학적 원리, 이게 학문의 원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다른 기술을 쓰면 안 되고 이 학문적 원리에 관한 기술을 쓰라는 거죠. 해석해 볼 때. 그다음에 이 학문적 원리를 벗어나면 무면허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학문적 원리를 사용한다.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한다. 그거고 또 한 가지 조건은 학문적 원리를 사용하면서 환자에게 우혐이 없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또 붙습니다. 그래서 우혐 관리를 할 수 있으면 맡겨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이 속에 입법자의 의도에 깔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기술을 그걸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습득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제한 원리 속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법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또 토론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주 교수님 뭐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한방에서도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가 초점이라 결론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도 좋다라고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좀 설명이 더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합 토론 시간에 조금 더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그 지정 토론 그 마지막으로 그 신성식 논설위원님께서 그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노트북을 만지는데 집에 회사에서 계속 노트북에 충전을 해왔는데 갑자기 얘가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휴대폰으로 옮겨서 지금 휴대폰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위에 이제 토론회가 지난 3월에 이제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토론회가 상당히 학문적으로 보면 여기 못지않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그때 분명 뭐 정부에서도 나왔고, 근데 정부가 주최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나왔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 양쪽 당사자가 안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근데, 양쪽에서 다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 보니까 뭐, 양쪽에
거의 뭐 집행부께서 총출동하신 것 같은데 정부보다는 혹시 역시 고려대가 훨씬 더 센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 양측의 이제 의료기기 등 뭐 갈등한 부분이 의료기기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다 읊어볼까요? 뭐 IMS, 그 다음에 의료기사 지휘권, 그 다음에 뭐 천연물 신약, 한참 전에는 천연물 신약 가지고 엄청나게 충돌했었는데 뭐 그 과정을 보면 두 이용민 소장님하고 김태호 이사님하고 말씀이 굉장히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아주 언어도 상당히 순화시켜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토론회를 계속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양쪽의 이제 입장을 굉장히 합리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계속 외곽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집회를 잡고 마이크를 잡고 대중 앞에 서고 그다음에 그 언론이나 다른 제3자를 대상으로 성명서를 보내고 그러니까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즉 상대방에 대한 아주 감정적인 표현을 쓰고 그런 그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한테 이제 요즘은 좀 덤한데 제한테 들어오는 메일의 상당 부분은 양쪽 단체에서 보내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최근에 뭐 치과사와 관련된 대부분 판례에 관해서도 뭐 양쪽 단체에서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좀 나름 그걸 보고 좀 이렇게 중간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러는구나. 열어보지도 않고 지워버립니다. 차마 그 스팸으로 설정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혹시 뭐 또 기사 쓸 때 검색해서 필요하면 찾아서 봐야 되거든요. 지우지는 못하고 이제 계속 내버려 두긴 하는데 거의 진짜 제 저 개인의 한 최근 몇 달간의 그 과정을 보면 열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연 그 이 갈등이 국민들한테 제한테 그렇게 비치는데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약간의 비유를 하자면 뭐 그랜저하고 거의 뭐 모닝의 싸움 비슷한데 그랜저가 왜 저렇게 모닝한테 저렇게 심하게 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모닝이 왜 저렇게 또 그랜저한테 막 부딪히면 자기가 더 자식인데 왜 이렇게 또 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의료계의 전체적으로 보면 불신만 더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의료 시장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제도권 내에서 건강보험 시장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그 외적 부분에서 많이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의료 시장이 커지면서, 여기 계신 의사나 한의사들의 그 몫이 비례해서 커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쪽에서 많이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한의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100 중에서 한 4, 5% 정도만 한의사들이 지금 건강보험에서 재정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들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의료기기 사용도 막 그런 한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능한 아까 저 이용민 소장님 말씀하셨을 때 83년도 대학 들어갈 때 저도 그때 대학 들어갔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간 것 같습니다. 저같이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제 다른 과를 갔는데 근데 그 또 공부 잘하시는 똘똘한 분들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충돌을 하시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결정을 그렇다고 정부가 또 뭐, 정부는 또 굉장히 뭐, 의약 분쟁, 그 다음에 한약 분쟁 등등, 우리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선뜻 중재를 하려고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다 들고, 모든 걸 들고 헌재로 가든지 아니면 대법원으로 가든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법원도 상당히 난감할 겁니다. 난감한데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거는 이제 헌재에서 드러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한의사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한 거고요. 제가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은 지금 저 정부에서 하는 것은 그동안 협진을 좀 하자, 협진을 해서 좀 뭔가 좀 바꿔보자고 이렇게 해왔는데 협진만으로는 지금 이 갈등의 한계를 드러낸 것 같고 더 이상 뭐 이것만으로는 가능할 것 같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양쪽에 이제 이렇게 벽을 치고 있음으로써 환자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똑같은 똑같지는 않지만 여기 갔다 저기 가서 진료비 여기 가서 진료비를 이중으로 지불하는 그런 저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의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중에서
저출산 고령화라는 게 굉장한 큰 태풍으로 좀 다가옵니다. 지금 저출산이 당장 의료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고령화가 어떤 식으로 또 나타날지,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그러니까 2030년부터 이제 30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구가 정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큰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태풍입니다. 그래서 이 만성질환의 증가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명승구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마지막 부분, 지금의 저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 저 한국한테 이제 이 한의학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가 갖고 있지 않은 굉장히 큰 저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거의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지금 활용보다는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리고 뭐 그동안 이 갈등에 대해서 정부가 거의 손을 놓고 있었고, 우리 언론도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고개를 돌려버리고, 국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주 쉽지 않은 문제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 3월에 그 당시에 보건사회연구원의 이상영 박사가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 대만이 저는 상당히 그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느냐. 대만은 의대가 있고 그 다음에 중의대가 있는데, 의대는 중의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나오면 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침을 놓을 수 있는데, 침을 놓으려고 그러면 일정한 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의대는 5년제, 7년제, 8년제가 있는데, 5년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5년제는 제외하고요. 7년제만 하면 거의 중의학과 의학을 거의 비슷한 커리큘럼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 나오면 의사가 됩니다. 중의사 자격증은, 면허증은 안 주고요. 그 다음에 8년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제도입니다. 이건 복수 면허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의학이 53%, 중의학이 31%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교양 같은 걸 가르치는데 면허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중의사를 선택하면 뭐 엑스레이, 심전도, 처방권, 판독권 다 같은 거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국은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일본처럼 가려고 그러면 완전히 흡수하든지 한의사를 없애야 되는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제3의 길로 저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하나로 가야 되지 않느냐. 처음에는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많이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협진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인 그걸 해야 되고, 숙가를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서 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기반을 깔아줘야 되는데, 협진 숙가든 뭐 그다음에 양쪽에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기반을 깔아주든 뭐 그런 식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는 교육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면허를 통합하는 형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그 당시 보사인이 제시한 방법을 보면 면허 통합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뭐 그건 우리 실정에 맞는 걸 뭐 도출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양쪽이 나누어서 가는 것은 이게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의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굉장히 협력적으로 잘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계속 성명서 이메일 보내시겠습니까? 저 지우는 거 굉장히 지겹거든요. 지겹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대로 가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너무 제일 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살살 하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넘어갈지 모르는데 후배들이 죽습니다. 후배들이 죽기 때문에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저는 접근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자 그러면 이 문제를 내부 정치에 활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현 집행부께서 뭐 어느 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뭐한데, 이게 내부 정치라고 말하면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순수한 의도에서 대한민국의 환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좀 더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의학을 어떻게 국제적으로 좀 더 한 단계 끌어올릴지, 이 관점에서만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석식 논설위원님,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모두가 힘들다. 우선은 뭐 국민들도 힘들겠지만 양쪽 당사자들이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선 뭐 협진을 좀 강화하자, 교육 통합하고 면허 통합까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신성식 의원님 매일 치우느라고 고생 안 하시게 양협회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싶습니다. 지금 2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을 했는데 참여자 모든 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4시 예정이었는데 4시 5분이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진행을 제가 잘한 것 같습니다. 잠시 커피 브레이크를 좀 가지시고 몇 시? 아, 예,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행사장 입구 쪽에 다과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다과와 함께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